하지만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좀 더 포괄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가능해집니다. 지난 1988년 13대 국회 이래 25년 넘게 의원 정수는 300명 선을 유지해왔습니다. 13대 때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4만 5천 명인 반면 지금은 16만 8천 명까지 늘었습니다. 13대를 기준으로 증가한 인구수를 반영한다면 의원 정수는 최소 36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셈입니다. 그동안 예산은 21배, 법안 처리 수도 14배 넘게 커졌다는 점도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. 예산이 제대로 걸러지거나 감독되기가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행정부처에서 뭐 방위산업 비리라든지 자원외교 비리 이런 데서 터지는 게 몇 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단위로 사고가 나고 있는데도 이게 걸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. 결국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사이즈가 안 되면 그 피해는 유권자들이 본다.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특권 내려놓기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.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선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것을 저는 세비 삭감을 포함한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래서 이제 특권 의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버신 국회의원을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요. 의원 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면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 대 비례비율 2대1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가능해집니다.